시중에 팔리고 있는 표고버섯 신품종에서 양초 성분인 파라핀이 검출됐습니다. 재배 과정에서 묻어나온 걸로 보이는데 많이 섭취할 경우 설사나 소화기 장애 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송인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추제 2호라 불리는 신품종 표고버섯입니다. 버섯자루에서 독특한 향이 나고 식감도 쫄깃해 몇 년 전부터 마트 등에서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일반 표고버섯과 달리 씻지 않고 그대로 먹어도 좋다고 홍보하기도 합니다. 이거는 배를 먹기 때문에 버리기 하도 못해요. 물로만 씻지 말아야 돼요. 물로 씻는 건 영양소가 50% 파괴되면서 맛이 없어져요. 식약처 조사 결과 서울 등 수도권과 부산 일부 대형마트에서 판매되는 이 버섯 품종에서 파라핀이 검출됐습니다. 독성이 거의 없어 대부분 몸 밖으로 배설되는 파라핀은 다량 섭취할 경우 설사나 소화기 장애 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때문에 빵 굽는 틀 안에 바르거나 과일에 광택을 내게 하는 등 식품 첨가물로 최소량만 쓰도록 하고 있지만 버섯 같은 임산물엔 기준치가 없습니다. 산림청은 버섯 재배 과정에서 묻어나온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일부 농가들이 버섯 재배용 배지를 비닐로 감싸는 대신 파라핀 액체 담가 코팅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작업 효율 때문이기도 있고 뭐 곰팡이 같은 걸 좀 방지하고 그런 여러 가지 장점이 있죠. 문제는 버섯이 자라 막을 뚫고 나올 때 파라핀이 묻는다는 겁니다. 버섯 같은 재종 산물에서 파라핀이 묻어나지 않도록 산림청과 함께 농가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식약처는 또 표고 버섯은 가급적 생으로 먹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SBS 송윤호입니다.